외국인과 살았습니다. 제 남편이 사실 저쪽에 앉아있습니다. 외국 얘기를 한 지 35년째 되었고요. 이 두 분이 또 친구이고 해서 한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미래학자입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14년째 미래예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예측 강의를 들은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빨리 변하더라고요. 제가 영국 정부에 80년대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뭔지 모를 때 컴퓨터가 저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데 뭐 손바닥만이 진다. 그 당시에 컴퓨터는 이 집체만한 거죠. 이 방 안에 가득 찬 컴퓨터였는데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1980년에서 2014년 또는 뭐 요 사이에 그죠 3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변해서 없어졌어요. 핸드폰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핸드폰이 한 달 월급만큼 국제전화 비용이 나왔던 게 기억나고요. 다 없어지고 무료화 됩니다. 이게 무료화. 무료화 되어서 여기 있던 이 사전, 그죠? 에센스 사전, 동화 사전이 동화 출판사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전화는 그, 뭐로 들어갔어요? 스카이프로 가고 뭐 전부. 남은 것은 바로, 자, 핸드폰 하나 하고, 그죠? 노트북 하나 하고, 선글라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순간. 이렇게 변하면서 없어지면서 대부분은 무료화가 되었고 가장 크게 망한 게 사진입니다. 이게 코닥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큰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미래를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 예측은 처음 영국에서 나왔는데 제가 영국 정부에 근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67년에 너무 많은 마차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런던으로 그죠 처음 들어와서 야 매일 저녁 그죠 이 마지막에 마차가 끝나고 나면은 똥을 치웁니다. 말똥. 왜냐하면 말들이 지나서 똥을 싸니까. 그런데 그 말똥 이 점점 그죠 치우기가 힘든 거예요. 한 시간 치우는데 두 시간 치워야 되고 3일까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똥에 뒤집히겠다 해서 미래 예측을 처음 한 겁니다. 아 정부가 과학자들에게 이대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물어봤더니 이 미래학자들이 과연 10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0년 후 1967년 되면 런던이 그죠 6피트의 말똥에 뒤집힌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야 말은 아니구나 그죠 똥을 싸지 않는 뭐 다른 기계가 없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아무튼 기본이 되는 이런 연구들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30년 전에 유엔 미래 포럼, 저는 현재 유엔 미래 포럼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제롬 글렌 박사가 농경 시대,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 그리고 conscious technology 시대, 의식 기술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농경 시대는 7000년, 산업 시대는 200년, 뭐 정보화 시대는 빨리 지나갔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50년. 그런데 지금 이미 다가온 게 conscious technology, 의식기술 시대라고 하고 또는 기후변화 시대라고 하고 의식기술 시대는 내 브레인, AI, 블록체인, 저희는 블록체인 AI 시대가 온다라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농경 시대에는 식량과 그죠? 식량과 그 쌀과 뭐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팔다가 정보 서비스를 팔다가 네트워크를 파는데 이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분산화된 이런 네트워크를 판다. 중앙집권식이 아닌 각자 개개인이 분산화된 이런 정보 시스템으로 간다. 중요한 것은 이 파워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정부가 권력을 가졌다가 산업 시대에는 국가가 권력을 가졌다가 종교에서부터 힘이 빠지고 국가에서부터 힘이 빠지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기업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정보화 시대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칸시 세계화 시대는 개개인이,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이 똑똑한 개개인은 뭘 싫어하냐면 중간자를 싫어해요. 그죠? 중간상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중간상인을 없애고 그냥 직거래, 직접 하겠다. 그래서 중간상인이 어떤 곳은 배추 장사를 보면 배추를 생산하는 농민에서부터 20개 종류의 중간상인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원에 팔든 아니면 100원에 파는 그저 채소 하나가
감탄을 하죠. 이런 중간자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30년 전에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뭐 부자는 뭐 이런 거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자 신기술이 무진장 빨리 많이 나와요. 저희는 제가 하루에 한 뭐 만 개씩 새로운 기술 읽습니다. 밤에 자다가 비용하고 계속 읽는데 요거 저 올해 출시된 신기술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방금 나왔습니다. 챕터 베이비에서 뭐냐면 아이가 해피한지 헝그리한지 페인한지 뭐 이런 걸 자 이 아이가 울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는데 이제 왜 우는지 얘가 우는 울음을 연구를 해가지고 금방 알려줍니다. 얘가 배가 고파요. 얘가 지금 뭐 오줌을 샀어요. 뭐 똥을 샀어요. 그러니까 UCLA 팀들이 그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냈어요. 어제 나온 이런 신상품입니다. 미주리 캐틀맨즈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배양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5월 24일 배양육 고기를 배양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축산농가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양육에서 잘 보시면 고기를 배양해요. 뭐로? 줄기세포에서 그 세포를 미세조류를 넣어가지고 단백질을 반식해가지고 고기를 배양해서 먹으면 그죠? 배양해서 먹으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제 고기를 이게 31년 됐습니다. 이 연구하고 있는지가 그죠? 마스트리치 대학교의 마크 포스트 그 사람도 유엔 미래 포럼의 회원인데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얼마든지 공장에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해결되겠죠? 뭐 물 부족도 해결되죠? 이런 기술이 지금 어제 나왔는데 뭐냐 하면 이제 이 고기와 실제로 축산농가가 생산한 고기를 이론을 달리하자. 이거는 미트라고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또 어제 나온 겁니다. 그건 4월 달에 나온 건데 보시면 앞으로 고기는 여러분들이 그죠? 고기는 뭐 목이라든가 뼈 없이 그냥 그걸 머슬이라고 합니다. 예, 세포만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수많은 회사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저널 에로스에 나온 겁니다. 4월 11일자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날짜 없는 건 없어요. 미래 예측 강의에 날짜 없는 건 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디에서 사이언스 저널 뭐 네이처지 어디에서 나와서 10년 연구 스튜디오 인정된 이런 것들만 제가 펼쳐보는 거죠. 5월 18일에 나온 거 이거는 또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에 5 minutes 예 드론으로 그죠 5분 안에 모든 식품이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다 딜리버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홍보에서 발표했습니다. 4월 18일 날 세상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이렇게 3D 메탈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프린트를 해요. 예, 이것도 오스트레일리안 컴퍼니라는 그죠? 티토믹이라는 회사에서 내서 이렇게 큰 물건을 이제 금속으로 프린트해낸다는 뭐 공장이 필요합니까? 그냥 밤새도록 유의시키죠. 얘 천대 갖다 놓고 유의시키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저희는 가장 거대한 변화는 교통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교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르는 비행기야. 에어택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인천공항이 필요 없어진다. 인천까지 안 가요. 왜 2시간까지 인천 갑니까? 동네 곳곳에 미니 에어포트가 생긴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것을 에어택시라고 하면 드론입니다. 드론이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요. 지금 자동차보다 싸죠. 그래서 저희는 현대자동차 2030년 넘기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론이 많이 날아다녀요. 이렇게 드론이 그죠 여기 두 사람 2인승이죠 2인승 타고 또 에어택시 중에서 이게 에어버스에서 만든 겁니다. 에어버스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가면은 그죠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지붕 위에 앞으로 빌딩 가지고 있으면 지붕이 가장 비싸다 그죠 지붕 팔지 마세요. 22층보다 지붕 한 층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니 에어버스가 나와가지고 자 저희는 아직까지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붕이 더 그죠 인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자동차가 없어지면 전부 다 하죠. 거대한 파킹랏 거대한 것들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붕을 이용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지붕은 아무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날아다니기가 좀 편하겠죠. 아무튼 뭐 다양한 이거는 네오 페트라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예, 일주일 전 5월 18일 날 나온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BTO에서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는 그룹으로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미인장이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네오 페 대다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착륙할 때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거죠. 요것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볼로콥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팔았어요. 어디에다가 두바이 왕자한테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볼로콥터죠. 그래서 볼로허브라고 이제 곳곳에 그죠 볼로들이 와가지고 타고 내리고 사람들을 이동시키니까 왜 자동차를 탑니까? 내기가 훨씬 빠른데 그리고 훨씬 싸고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독일에서 만든 볼로콥터입니다. 이것도 4월달에 나왔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있는 이미 MIT에서 딱 요거만 그죠 끼고 있으면 상대방이 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현재 글로벌 ICO 협회의 한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AI 카운슬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국 대표고요. 저희가 한 1700개를 ICO를 해가지고 1700개가 지금 코인 토큰이 나와 있는데 저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산업들이 무슨 산업을 없애는가 토큰이고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토큰 이름입니다. RC하고 R3하고 CV가 뱅킹을 없앱니다. 이 토큰들이 나와가지고 끝내야 하는 일을 그죠? 이 토큰들이 다 없애는 거예요.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너지의 한전 있죠, 뭐 남부발전소 있죠, 뭐 복잡한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는 한전 2030년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지가 지 지분 위에 그죠? 솔라 설치해가지고 지도 지가 쓰고 그죠? 전부 다 distributed 분산화된 그죠? 에너지를 합니다. 이게 LO3도 나왔고요, 에너지라는 게 transaction 그리고 뭐 consensus도 나와 있고. 스위치라는 토큰도 나와 있습니다. 스위치라는 토큰. 스위치 토큰이 매니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을 생산하면은 무료로 토큰을 줘요. 아니면은 모멘텀 토큰을 줘요. 그러면 그 토큰 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오든지 살 수 있고요. 구두도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태양광을 빨리 붙들이겠다라는 이런 스위치 토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헤지펀드 같은 거 VC 같은 게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헤지펀드 VC 같은 게 뉴메라이가 나왔고요. 이 전부 이런 토큰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퀀토피안이라는 토큰도 나와 있습니다. 뉴메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퀀토피안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앞으로 투표는 공짜입니다. 투표는 무료가 될 거예요. Follow My Vote를 가지고 CLI 기관에서 이미 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여러분이 뭐 블록체인 하니까 KYC 알죠? KYC 하면 내 얼굴 사진에다가 뭐 그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그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고 내가 물세 또는 전기세 낸 거 보내고 등등 해서 자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넣어놔요. 그래서 그 어디를 가서나 언제든지 무료로 모든 것을 지금 무료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Follow my vote 이미 나와가지고 Follow my vote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Follow my 사이트에 들어가면 블록체인으로 앞으로 선거를 없애겠다. 선거가 뭐 공짜다 무료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자 인터넷 아이덴티티 뭐 이거는요 이미 블록스택이나 유포트 같은 토큰이 나와가지고 다 인터넷 아이덴티티 연구 그만하세요. 너무 많은 토큰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토큰이 한 30, 40개가 나와있으니까 요거 토큰 개발하다가 이미 끝났어요. 블록스택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이건 엑스레이라는 토큰이 나와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 수도 같은데 원천지에 가가지고 독약을 뿌려봐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아무튼 혹시 위험하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시큐리티는 이미 엑스레이지라는 게 토큰이 나와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자 자동차가 가장 많이 변한다. 교통이 가장 많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라이드 쉐어링 한다고 여러분 뭐 고생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한 거의 그죠 100개 이상의 토큰이 나와 있습니다. 80개에서 100개 이상.
아케이드 시티 같은 데 들어가면 라이드 쉐어링 다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카 리싱 세일즈는요, 도큐사인이 대신 막 다 해줘요. 그런데 도큐사인에 들어가면은 렌탈, 카 렌탈 이런 거는 얘들이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사실상 그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보다 블록체인보다 더 빠른 기술이 이미 나와서 사람들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젯팩입니다. 젯팩이 그죠? 이것도 한 25년 정도 된 기술인데 처음에는 뭐 1초 날아다가 떨어지고 10초 날아다가 떨어지고 이제는 8분 날립니다. 8분. 근데 8분 날리면 서울 시내는 5분에서 8분에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어요. 이 가격이 처음에 뭐 40억, 30억, 20억, 2억.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800만원짜리 제트팩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자동차 사는 이거 하나 딱 사가지고 그죠? 충전했다가 아침에 뿅 날라서 어디든지 5분, 8분 안에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이미 자 나르는 비행기하고 제트팩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트팩이 더 빨라요. 잘 보세요. 보시면 이 사람이 그죠? 도빨이 날아가지고 좀 도빨이 두 사람 제트를 탄 겁니다. 이런 정도로 거대한 기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날는 비행기는 처음 영화에 언제 나오느냐면 1964년에 황금초월 든 사나이 날는 기술에 너무 교통이 혼잡하니까 가자가 날개가 펼쳐지면서 훅 날아가는 게 1964년인데 지금 이미 작년에 두바이에서 공식적으로 두바이에서 에어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어택시 날아다닙니다. 아까 아바다시피 볼로콥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요거는 지금 현재 호버셀프라고 4인승입니다. 요 4인승은 러시아제입니다. 각 나라마다 거의 지금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종류가 21가지가 나와있어요. 지금 21가지가 나와서 돌아다녀요. 네, 호버셀프는 4시트 요거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 향이 이게 두바이 왕자가 뭐 500대를 주문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향 중국제입니다. 뭐든지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게 요즘에 중국제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요것은 또 월코스입니다. 월코스 요만한 거죠. 이런 게 2인승입니다. 2인승 이게 굉장히 커요. 팝팝인데 이게 뭐냐면 요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 위로 붙으면 비행기. 어디서 나왔냐면 에어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에어버스. 요거가 그래도 가장 그리고 6인승, 8인승까지 나오고 이 사람들은 50인승 만들겠다. 그 다음에 100인승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릴리움 캄파니입니다. 이거 독일이고요. 가장 커서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미 나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1900년도에 뉴욕시 피스에블리 5번가입니다. 전부 마차. 마차 역사 3000년 중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얼마나 빨리 왔느냐. 1900년인데 1913년에 똑같은 피스에블리 뉴욕시티에 그죠? 딱 한 대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자동차가 확 뒤집어 바뀌었어요. 한 대의 마차, 여기 가는 게 여기 마차입니다. 그 1900년에도 10년 만에, 13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빨리 바뀔지 저희는 2025년이 되면 2023년에서 2025년이 되면 전부 전기차에 전부 자율차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에너지혁명 2030에 제가 토니 세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하고 에너지혁명 2030에 썼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진다?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자동차, 플러스, 한전, 손열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다 없어지면 산자부가 없어져.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죠? 국감에 나갔습니다. 국감에 나가서 대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2030년입니다. 2030년도 되기 전에 인공지능이 그죠? 인공지능, 너는 부산가, 너는 저기 뭐 고려대학교가, 너는 인천가. 그리고 자율주행차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충돌 제어 시스템이 충돌 안 해요.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신호등, 교통 순경, 거기에다가 교통 방송도 사라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 지금 내가 과연 굉장히 빨리 가는 무인차를 탑니다. 무인, 이게 우버예요, 우버. 타가지고 내가 순돌이 집에 가는데 23분 걸리는데, 이거 말고, 그죠? 천천히 가는, 직선으로 가는 이 에어택시를 타면, 그죠? 8분 밖에 안 걸려요, 8분 밖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하는데, 뭐 장애물이 많겠죠. 전부 이 자동차 회사들이 모든 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기 때문에. 어,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16차선을 만든다면 얼마나 이렇게 16차선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요거 가지고 30차선 할 수 있습니다. 2m에서 4m, 8m, 12m, 30차선 얼마든지, 그죠?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자, 아니면 홀수는, 그죠? 뭐 좌측으로 가고 뭐 짝수는 우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 제어 시스템에서 충돌하지 않으니까 공중을 날아다닐 것이다. 이게 에어택시이고, 에어택시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비행기는 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부품도 얼마 없어요. 드론은 부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플라잉 카는 죽고 이미 에어택시 쪽으로 확 넘어갔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있지만은 하이퍼루프라는 게 나와가지고, 저 하이퍼루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마지막은 6,000km까지 비행기만큼 지나가요. 지금은 1,200km 이렇게 짓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 탑니다. 사람이 여기 타고 튜브에 타고 진공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공관은 뭐가 필요 없어요? 진공관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꽝 망치로 치면 씩 지나가요. 그래서 안에서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기름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교통값이 앞으로 똥값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통값이 굉장히 싸집니다. 이런 것을 하이퍼루프, 뭐 DT3, ET3 이런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1이라는 회사를 버진이 삭발했어요. 그래서 버진 하이퍼루프 1이라고 그래요. 이제 버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이퍼루프는 하이퍼루프가 진공자기 부상열차입니다. 제가 보내겠어요. 진공자기 부상열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요 버진이,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게 했고요. ET3라는 것은 제가 가서 연구에 가서 이 사람이 거의 25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이것을 타봤습니다. 머크업이죠. 실제는 아니고 마크업인데 좀 답답해 보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는 토마스 프레이 미리학자가 좀 사진을 찍고 있고, 아무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에어택시가 있고요, 하이퍼루프가 있고요, 온갖 것들이 다 와서 왜 현대자동차를 타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예, 자동차. 자, 또 여덟 번째, 인터넷 어드바이징이 없어집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뭐 지금 광고는 전부 인터넷으로 가는데 인터넷 광고 끝났습니다. 모멘텀이라는 토큰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광고를 다 없어요. 마케팅도 없어하고, 그 다음 언론은 없어집니다. 언론은 아까 최초의 그림을 보면 언론은 신문은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멘텀 토큰이 이미 나왔다. 또 BAT 토큰도 이미 나와있다. 뭐 이런 거고요. 크립토 익스체인지는 뭐 너무 많아요. 벤코아라는 게 나와가지고 비썸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익스체인지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벤코에 가면은 돈 하나도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토큰을 거기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토큰을 팔 수 있어요. 내 거를 처음에 내 거는 안 알려줬으니까 내 거 100개 하고 거기 가서 이더리움 판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오스도 바꿀 수 있고 뭐든지 바꿔서, 그 다음에 벤코아는 지금 여러 군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벤코아를 가지고 현금화하면 되죠. 예, 에니그마도 있고요. 스위치 토큰도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벤코아 갈리아 이 사람이 지금 전화진 위원장하고 사진을 찍고 있고 뭐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토큰들이 지금 64개의 토큰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토큰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빗썸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뭐 10억을 받는다, 20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짜입니다. 교육 아카데미아도 러닝머신이 나와 있고요. 수많은 뭐 것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교육 현장이 없어진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르지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대학입니다. 저희 이 다빈치 연구소에서는, 다빈치 인스튜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30년이 되면 지구촌의 절반의 대학이 없어진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저 엔리그마 프로토콜 이런 거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지민이 엔지로 왔을 때인데 2008년도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내가 없어진다. 대학이 빨리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전부 위키피디아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그때 더 많이 나왔죠. 그죠? 2008년에 제가 이렇게 날씬하고 예뻤는데 2015년에 너무 늙었어. 너 너무 늙었다고 그랬더니 너도 늙었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인더스트리 IoT 그죠?는 뭐 메시도 나와있고요. 필라멘트도 나와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도요. 프로토칼 레일스 같은 게 이미 토큰이 나와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골룸이라고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한테 이동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골룸. 그 다음에 아그어라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포커싱 합니다. 그죠? 내일 누가 이길 것인가? 농구 경기에서 뭐 아니면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오바마가 이길 것이냐? 뭐 대통령선까지 포커싱 하는 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게 있습니다. 뮤직에 보면은 마이셀리아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마이셀리아고 그다음에 자학이 나왔는데 마이셀리아를 제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셀리아에 들어가면 왼쪽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이 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음악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500원을 멜론에 냈다면 음원을 위해서 500원을 냈다면 10원 내지 20원 내고 그 모든 것이 멜론이 지금 40%에서 80%까지 중간상인이 다 먹어요. 멜론이 가져가는 거를 멜론을 없앴습니다. 중간상인을 싹 없애고 내가 주는 10원, 20원은 바로 작곡가와 가수에게 100%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그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마이셀리아에 들어가 보시면 그죠? 자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게 마이셀리아예요. 뭐 내가 원하는 음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음악도 AI가 나오면 블록체인보다 더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AI가 나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조지아 테크 센터 포 뮤직 테크놀로지 얘가 음악 소리를 딱 듣고 5분도 안 가요. 2-3분 만에 똑같이 음악 소리를 다 냅니다. 앞으로 피아니스트 필요 없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필요 없어요. 얘가 모든 음악 오케스트라를 너무나 정교하게 다 내요. 이미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만들어져서.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로봇인데 5분만 읽어요. 5분만 읽고 정명 뭐죠? 오케스트라. 응? 정명 선생님이 그죠? 1년 연구해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데 얘들은 한 5분 10분 만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곧장 합니다. 그리고 노래 소프라노가 따라서 노래하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인공지능 블록체인 난리가 났습니다. 스톡 트레이딩은 뭐 체인이 이미 스톡 주식 시장 없어진다.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스톡 트레이딩에 들어와서 거의 수수료 없이 그죠? 내가 이 주식 저 주식을 중간 상인 없이 중간 상인 이제 은행들 뭐 증권사죠 없이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체인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것이 다 있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이거는 실제로 제가 활용해 봤습니다. 유비티티. 유비티티라는 토큰이 있는데 내가 집을 사고 싶거나 내가 렌트를 하고 싶으면 올리고 내가 팔고 싶은 집이나 내가 렌트를 하고 싶은 집을 올려요. 양쪽이 다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연결해서 부동산 중개소 날라갑니다. 부동산이 중개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게 안에 들어가서 뉴욕에 있는 집인데 그죠? 화장실, 배스룸 치면 화장실에 막 3D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전경 보여달라고 전경도 다 보여줘요. 굉장한 것들이 이미 다 나와서 꼭 부동산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인슈런스는 에어비앤비가 그죠? 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지아라든가 뭐 너무 많아요. 보험이 가장 먼저 없어진다. 이 사람들 지금 블록체인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상품이 이 사람 연구소에 보면은 블록체인 비아라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보면은 보험 중에서 무슨 상품이 그죠? 3개월 후에 없어집니다. 그죠? 1.2년 후에 없어진다. 이런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몬웨이 이것도 보험이고요. 헬스케어는 더 너무 많아요. 지금 헬스케어 토큰은요 거의 한 300개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700개의 토큰 중에 헬스케어는 300개가 나와있는데 제가 큰 것만 보여줘요. 큰 게 GM하고 TM이론하고 뭐 블록체인 뭐 이렇게 있는데 헬스케어 중에서 제가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롱제니시스라고 오래 사는 수명 연장 노화협정 이 토큰이죠. 얘가 아무튼 헬스케어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TM이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이미 오퍼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서플라이, 아까 채소 이야기했죠. 채소 농군이 농사를 지으면 20개의 중간 상인들이 들어와서 맞대고 짓대고 뭐 못대고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매니지먼트도 나올 거예요. 히제로도 나올 거. 스쿠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뭐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 중간 상인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직거래하게 아주 손쉽게 이렇게 해놨고 그중에 제가 아주 제 친구하고 있는 게 OSA입니다. OSA라는 토큰도 지금 완전히 서플라이 체인인데 그죠? 물건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어서 누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냉장 보관하지 않고 그죠? 열흘 동안 외부에 변환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고양이 밥으로 그죠? 밑에 고기인데 고양이 밥으로 팔려고 했더니 고양이 밥 회사도 냄새 맡아보고 못 쓴다 버려라 했는데 그거를 캐나다에서는 군인들에게 줬답니다. 군인들에게. 아무튼 이런 짓을 못하게 한 게 바로 OSA라는 게고요. 메시지 앱도 뭐 텔레그램 나오면 굉장하겠죠. 그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젯코인이 나와가지고 기프트 카드는 또요. 굉장히 많은 것이 많은데 모멘트 같은데 기프트 카드를 대신할 겁니다. 이 모멘트이고 가버먼트, 그 다음에 퍼블릭 레코드, 비퓨리. 비퓨리의 회장이 발레리 마밀로프고 제가 작년에 초청을 했어요. TV조선의 그 미래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초청했어요. 이 사람이 블록체인 부자, 그러면 비트코인 부자 중에서 지금 현재 6위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거의 6개 나라하고 계약을 맺었다. 어느 나라냐 하면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키스탄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정부의 행정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선은 블록체인에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냐 하면 내가 부동산 샀는데 이 부동산이 내가 언제 샀고 땅 사진도 찍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 스마트 칸지 이렇게 다 집어넣고 엔터를 딱 치면 내 부동산이 등록이 딱 돼요. 카자흐스탄에. 10원도 안 내요. 부동산 거래 한 우리 2천만 원, 5천만 원 몇 억씩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 10원도 안 내요. 거기에다가 출생신고도 할 수 있고요. 이혼신고, 결혼신고, 거기에다가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샀다고 그죠.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 내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등록만 하면 자동차 등록이 쫙 돼요. 10원도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가버먼트, 퍼블릭 레코드 이런 것이 빅퓨리 그룹에서 다 그죠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네이션 시스템이 같은 나라도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스타트업은 지금 이 사람이 패트리 프리드만입니다. 제 친구인데 패트리 프리드만은 시스테딩 인스튜트를 만들어서 창세했어요. 이 사람이 피터 틸하고 같이 만드는 나라가 뭐냐 하면 시스테딩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밀턴 프리드만 경제 노벨학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시카고 학파 운영 중이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정부 너무 싫다. 그죠? 정부가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정부가 나한테 뭐 명령하는 거 싫어요. 나는 중앙 집권식이 아닌 그죠? 분산화된 마스터의 권력을 똑똑한 개개인이 가지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바다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200일이 지나면은 뭐가 현재 여러분 보시면 없어지는 게 그죠? 없어졌어요 이미. 땅은 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땅이 그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땅 따먹기 끝났다. 내 따먹기 끝났다. 구글에서 구글 브레인을 만들어요. 그죠? 내 따먹기 끝났다. 달 따먹기 끝났다. 달은 또 구글에서 여러 군데 가서 이미 뭐 헬륨, 플라티넘에 전부 다 막대기 다 꽂아놨어요. 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200년이 지나면은 60%의 지구촌의 땅이 좀 물이 아직까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테딩 인스티튜트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국가를 만들어서 중간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어요. 중간자가 바로 국회 이런 겁니다. 이런 회사가 또 만들어졌어요. 리버랜드 같은 게 언제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2015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리버랜드는 잉글리시 있습니다. 영어를 국가로 쓰다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포모고 가버먼트는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신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새로 만드는 국가는 전부 다 국회를 없애고요. 정치인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정치가 국회를 끈다. 리버랜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 사이에 인종청소 지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피트네이션들이 만들어져 있고 제가 한국 대표입니다.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국가예요. 온라인상에 있는 가상 국가예요. 여기 가서 아이들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 등록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프리 소사이어티에 나와가지고 프리 소사이어티도 지금 땅을 구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땅을 다 구해요. 사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요. 여기도 국회를 없앱니다. 신직접 민주주의라고요. 프리 소사이어티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소브린티, 국가를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하냐면 로저베어라고 이 사람이 돈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자고 인터뷰를 하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친해요. 자 이렇게 컨트랙팅도 하고요. 보면은 인디아이브 지금 블록체인. 자 리테일 아까 오픈 바자도 하고요. 오픈 바자 들어가시면 체리티 같은 것들 빚기고 있습니다. 체리티 지금까지 80% 90%가 복지사, 복지부 그리고 복지단체에서 떼먹어요. 가장 많이 떼먹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적십자 딱 5%만 그죠? 목자사업에서 나머지는 전부 직원들 월급 주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리티의 빚기부라는 요 토큰에 들어가면 이미 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3천만 원을 김순돌에게 주고 싶으면 3천만 원을 김순돌에게만 가요. 중간 복지사들 다 없앴어요. 이렇게 저 빚기부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휴먼 리소스에서 뭐 사람 잡고 하는 것도 여기 다 있고요. 리스트도 있고 그죠? 크레딧 히스토리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3D 프린팅도 그죠? 이미 제네시스라고 나와서 정리 다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도 있고 그 다음에 싱귤래티 넷 같은 거는 글로벌 AI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소피아가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대표를 하고 있고 얘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렇게 그죠? 62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고 뭐 말을 사람보다 똑똑히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벤트는요. 이벤트 부스트라는 게 나와서 앞으로 이벤트 회사 없어져요. 그리고 뭐 제일 기업 같은 데겠죠. 이벤트 제일 기업 없어질 거예요. 아무튼 이벤트 부스트 그런 역할을 다 해버려요. 롱제비티 마지막으로 드럭 디스커버리나 인실리콘 메디슨에서 그죠? 누가 가느냐면 빅퓨리. 이 빅퓨리가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부장 중에서 3위합니다. 3위 지금 포버스 리스트에는 6위라고 하는데 3위예요. 여기하고 인실리콘 메디슨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요. 데이터 모든 라이프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고 전부 다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 가면 또 MRI 찍어요. 서울대 병원 가면 또 내 거 또 MRI 찍어요. 다 전부 다 모든 것에 하나로 라이프 데이터를 올려놓고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헤드 트랜스플랜트랍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왜 암에 걸리면 이걸 떼어내니까 전체 이 밑으로 다 떼어낼 수 있어요. 헤드 트랜스플랜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잘랐다가 다시 붙인 거예요. 연습하기 위해서 개에게 그죠. 목을 얼마 90%를 잘랐다가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숭이를 그죠 완전히 머리하고 몸하고 바꿨어요. A, B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원숭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막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그죠 몸 바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뭐 다리를 못 쓴다.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한평생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뇌사당한 교통사고. 그죠? 멀쩡한 신체하고 메모리하고 같이 붙이는 거예요. 이걸 붙일 때 꿰매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접착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년 만에. 접착제를 딱 골라가지고 딱 붙이면 붙어요. 아무튼 뭐 온갖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